마침 올림픽공원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다는데요. 올해 벌써 9회차를 맞이한 숲속 꿀잠 대회입니다. 이거 타임 테이블이고요. 하지만 혹시 탈락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피크닉장 지금 보이시죠? 여기 천천히 돌아다니시면서 주깅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가짜 뽑기권을 또 드리거든요. 숲속에서 낮잠을 자는 대회라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꽤 인기 있는 대회랍니다. 올해 참가자는 무려 3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네요. 잘 자기 위해 숲을 선택한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꿀잠 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네, 노원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소방 공무원이고요. 일단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를 조금이나마 좀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는 대회가 있길래 아 그럼 주말에 잠이나 좀 자자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잘 때 그래도 원래 쓰던 용품들을 가져오면 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쓰는 이제 인형을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저랑 같이 자는 친구여서 이렇게 벤자민이라고. 네. 이분은 진짜 반려견과 같이 왔네요. 어떤 사연일까요?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맨날 안고 자거든요. 그래서 얘도 밖에서도 한번 자보고 잘 자려면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빨리 다리 나와서 같이 몽골 갔으면 좋겠네요. 피로도 풀고 여행도 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독특한 대회인 만큼 참가자들의 개성 있는 복장도 눈에 띕니다. 여기 대회 컨셉이 숲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울려 보자 자연이 되어서 나무를 표현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푸릇푸릇하다가 가을로 가는 걸 표현하고자 이렇게 점점 진하게. 제가 3D 그래픽 디자이너라서 다크서클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판다라는 별명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그러면 이 기회에 그 자체가 되어보자 이러고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수풀이 우거지고 햇살도 적당히 들어오고 바람도 선선한 게 잠 잘 올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숲속 꿀잠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잠을 자면 되는데요.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는 심박수를 측정해 판단한답니다. 수시로 재가지고 차이가 제일 적은 사람부터 대회 수상을 해야 돼서 30분에 한 번씩 확인해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우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뻥 뚫린 야외에서 잘 수가 있네요.